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삼성전자와 크래프톤 그리고 YG플러스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전자와 함께 좀 엔터 관련주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자,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적으로 크래프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현재 공모가보다 아래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포인트로는 신작인 뉴스테이트,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2라고 할 수 있는 신작 게임이 우선 사전 예약 부분에서 최대 규모의 그 사전 예약을 달성을 하면서 흥행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신작 같은 경우는 온전하게 수익 전부가 크래프톤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게임의 어떤 흥행 성적에 따라서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신작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코스피 200과 MSCI 그리고 FTSE 신규 지수까지 크래프톤이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 어떤 이쪽으로 패시브 자금이 우호적인 수급이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중국 정부에서의 게임 규제와는 조금 결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인도 시장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그 동사의 그 사업 방향성이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스마트폰 보급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된 모바일 게임의 그 성장 속도도 굉장히 큰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크래프톤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종목으로는 YG플러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YG플러스 같은 경우는 하이브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위버스의 그 MD 상품들, 팬덤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의 유통과 판매를 맡게 되었는데 YG플러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에서도 나타났지만 2분기 실적에서 이미 작년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YG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의 미버스 입점에 따른 그 이익 성장 속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하이브의 지분 투자로 인해서 동사의 그 양사 간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종목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